모를 수가 없지. 천공이 요새 세상에 자기가 도사인 양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그러고 다니는 척하는 사람인데 관종이잖아, 똑같이 김건희처럼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어딜 가나 자기는 의시되고 싶지 숨고 싶겠어? 의시되고 휘젓고 다녔을 거지. 그 사람이 딴 사람처럼 변장하고 왔겠냐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건 뭐야, 저 사람 뭐냐고 그냥 눈에 띄지. 근데 그걸 감추려고 그래? 또 타조공댕이네. 아니라고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못 봤다고 해라 이거잖아. 봤어도 못 봤다고 해라. 기록하지 말어라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중요 기관에 CCTV가 30일 만에 없어지는 그런 정도로 허술한 나라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들키면? 사람들이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말해버리고 말면 책임 없는 줄 알아.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 이거잖아. 뭐니 뭐니 해도 이러나 저러나 천공은 신났지. 자기의 시간이 오는 거지. 천공의 시간이 이제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당분간은 반짝할 거 아니야.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 이 나라는 무슨 꼴이냐고. 세상 남사스러워. 하여튼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